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. 곡물만 들어가고. 우리가 떡은 기능성 떡 이렇게 얘기해요. 어떤 뭐든지 다 떡이 되니까. 예, 약초를 넣고 싶으면 약초를 넣고, 견과류 넣고 싶으면 견과류 넣고. 그래서 네, 떡은 세계와 다른 어느 나라의 사람들 입맛에도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게 떡이라고 생각해요. 서울의 전통음식연구소에서 고문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문헌에 나와 있는 떡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떡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 떡으로 많이 찾아보고 해보고 뭐 상품도 만들어 보고 하니까 제가 제천에 사는 있는 이 지역은 당귀나 이런 약초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승검초는 당귀의 잎이에요. 단자는 떡의 모양이 이렇게 크고 속에 고물이 들어가고 또 고물을 묻히는 떡을 단자라 하거든요. 그래서 승검초 당귀 잎이 들어간 단자, 그래서 승검초 단자라고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 당귀는 가장 쓴맛도 강하고 향도 강해요. 그래서 떡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꿀의 단맛 또 자세 향기 이런 게 당귀의 향과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. 빨간 팥고물은 거의 해서 단맛을 많이 내서 쓸 때 쓰고 또 우리가 흰 팥고물은 그냥 뭐 소금간만 해서도 쓰는 수 있어요. 그냥 구수한 맛 때문에. 찰떡이나 이런 데는 떡과 떡끼리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켜를 이루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. 위에 고무를 얹어서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하면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도 또 맛도 있고요.